지금 내 티어가 골드잖아. 솔직히 현실적으로 티어 어디가 적당한 것 같아? 골드 하면서 플레이? 진짜로 그럼 내가 티어가 낮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인 것 같아? 현실적으로 레이나 원챔이고 너무 무지성이야. 근데 레이나 원챔인 걸 그걸로 티어 못 올리는 건 에바 아니야? 잘하면 되잖아. 근데 못 하잖아. 그러면은 피지컬 뇌지컬을 기르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해? 레이나만 해서 그래도 레디언트 가지. 아 진짜? 너네 티어 어디지? 아 레디언트. 청운이는? 나 타이야. 꺼져라 그냥 병신 새끼. 아니야 너 나가.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너네들 앞에서 화면 공유를 키고 게임을 할 건데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길 원해.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. 저는 매일 밤 8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의외로 잘생겼습니다. 놀라지 마요. 지금부터 내 실력에 대해서 집중해줘. 이럴 때는 간단하게 우리 팀의 A 사이트를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. 그치? 나 혼자 이제 B 럴킹을 도는 거지. 난 별로 안 좋다 생각하니까. 닥쳐봐. 게임하고 있잖아. 아 씨발. 설치해주고. 지금까지는 레디언트 플레이하고 다를 바 없지. 지조심 쇼쇼토. 와 나이스.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A사이트 또 견제하고 있으니까 난 B 럴킹 노는 거야. 왜? 아 닥쳐봐 이게 맞아 돼야지. 게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그럼 보고 배워 씨발 년들아. 좀 가는 동안 상황 다 끝났을 것 같아. 아니야. 어? 아 3명 남았잖아. 나이스. 지금까지 플레이는 이제 어느 정도 티어 수준이야? 솔직한 다이아몬드? 실버? 지랄하지 마. 아니 니네 웃기려고 개드립 치지 말고.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.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자 이럴 때는 이제 B 또 러시 갈 거니까 나 혼자 A 견제해주면서. 아니 롤킹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잘 봐. 여기서 한 명 자르고 팀한테 복귀할 거야. 잘 봐봐. 아니 방금 내 잘못이야? 어. 자 이럴 때는 이제 오퍼레이터 사는 거야. 경감해. 왜? 아 너 넴퍼레이터 알잖아. 상대한테 기부? 아 그니까 이게 진짜로 병신같은 플레이 수도 있는데 따면 돼. 봐봐 두 명 잡을게 이번 판 최소. 소리 발소리. 그렇지. 이렇게 자르고 나서 우리 팀한테 복귀. 내 플레이가 이런 방식이야. 2층 가서 약간 견제 한번 해주고 이제 좀만 있으면 장만 끝나거든? 이럴 때 약간 복도 째주는 거야. 그리고 한 명 왔잖아. 탄탄탄. 아니 씨발 내가 잡을 건데. 엘보 있어. 엘보 나이스. 엘보 하나 아님 시티. 시티 나이스 오더. 와 쉣. 아니 바보 내가 잘한다니까. 내 브리핑이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따지고 보면 대리 아니야 이거? 아니지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주고. 아 그래 그럼 이거는 문제 없는 거네? 아니 나도 그 X처럼 논란 생길까봐.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는 오히려 쇼 왜 와. 나는 실력파 유튜버가 아니라 예능형 유튜버잖아. 게임 개같이 못해도 아무도 뭘 아는 거 아니야. 개꿀. 레나 오퍼 드시마 들어가야지. 오퍼 들면 안 되는 거 알아? 보통은 안 되지. 아니, 그래도 나 지금 7트 2댔는데 이 정도면 계속 순방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형 럴킹 했잖아. 아니 너네가 존나 티어 높다고 지금 가오 잡는데 발로한트는 상대방을 죽여서 폭탄을 설치하거나 해제하면 이기는 게임이야. 킬이 중요하다고. 아 닥쳐 이 말 크기고 갑자기 지 겨드랑이 냄새 맡는 것 마냥 징징거리고 다 벌었네. 학교 도덕 시간에 하지 말라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말 안 들었냐 병신 같은 년아? 으아! 이러면서 좋아 뒤질라 하네 병신 같은 년. 아 나 씨발 이겼다 병신 새끼. 니가 당하니까 족같이 개새끼야. 야 니가 이겼다 해라. 나 목 아프다. 나이스. 개 버스 탔네. 개소리 하지마. 어 뭐야 챔피언 빛난다. 디자인 이쁘다잉. 오로라가 너무 있어. 아니 씨발 스킨 평가하지 말고 내 게임 실력 올리게 도와달라고. 어, 그치, 어 뭐야. 어 나이스. 이프로 하지. 아이고 또마다 나이스. 잘했어? 아 근데 스킨 진짜 이쁘긴 하네. 아니 씨발 피드백 해달라고. 레이나 형 나 스킨 좀. 아 니가 니 돈 주고 사. 나와봐. 바짓가랑 그만 잡고 안 줄 거니까. 아 좀 꺼져 안 줘. 1샷 조심. 아이고 아 좋됐다. 오면 내 스킨 쓰겠다. 와 네. 아, 바로 스킨 가져가는 거 보소. 와 와 쉣. 오면 좋겠다. 진실을 작성해야겠다. 저 새끼 영정 진술서 빽빽하게 썼다잉. 자 이럴 땐 럴킹 도는 게 맞지. 나이스. 엄청 쓰고. 그렇지. 나 내 플레이 보는 것 같은데 지금. 헤드라인만 좀 더 큰. 나이스. 나오. 나이스. 야 이번 판은 진지하게 티어 어디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아? 다이아? 오케이! 엥. 왼쪽 조심. 나이스. 힘. 아 손이 늦었어.
와 근데 우리 팀은 약간 문제가 냄새 원맨 팀이야.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라이온들을 딸게 돼 있어. 난 이런 판이 너무 싫어. 내가 캐리를 해야 되는 판 쉽게 쉽게 가고 싶다 이 말이야. 놀아주지. 저를 비켜. 시야를 훔치겠어. 진짜 뭐? 아니 개코아 도와줘야지. 씨발아 킬 먹을 게 아니. 와 나 환장한다. 우리 개코 잘하다 진짜. 지랄 안에 둘이 뭐하냐 심세다. 진짜. 아니, 둘이 뭐야 제트 양쪽 제트? 와. 아니 우리 팀 제트 달팽이가 안 부셔졌냐? 이 좌우로 존나 흔들리는데. 앞에 먹어놓은 거 이거 몰라. 이거 모른다. 나이스. 이 누르 확인. 못 믿겠어. 오른쪽 오른쪽 계단에 있다. 나이스. 그렇지. 체크. 그렇지. 여기까지. 잡으면 좋아. 근데 아우 좋네. 아 이거 발로한테 대해서 이제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. 아 나 솔직히 좀 무서워. 왜냐면은 실력으로 발로한테에서 지금 구독자 21만 명 찍은 거 아니잖아. 그리고 발로한테 유튜버 3대장 안에 드는 건 맞잖아 솔직히. 아 5대장? 너까지 왜 그래 씨발년아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, 여기서 실력까지 늘어버리면 내가 1대장이야 이제. 아 좋대다. 너무 밸런스 파괴다. 에이 그냥 궁극기 써. 보여줄게 내가 뭐하는 새끼지. 내렸다. 나이스. 나이스. 시티 연막 사라진다 이제. 나이스. 꽃이 쓰고 나이. 그렇지. 저한테 붙여버려. 뭐야 죽었네? 아 나와봐. 아 나와! 어차피 이거 발소리 나도 되는 거잖아. 그리고 안 들리는. 아 야무지인데? 그니까 얘는 여태까지 이거 못 잡고 있었던 거 세 명이서? 그 헤드라인 올리고. 뭐야? 뭐해? 총 못 먹게 봐. 총 못 먹게. 그렇지. 어 나이스. 이거 좀 헤븐. 돌아. 이너 어디 있는 거야?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디디디디. 나이스. 아 근데 어떤 거 같아? 니네들 강의 좀 들으니까 실력적인 부분 좀 늘어난 거 같지 않아? 잘하는 거 같아. 눈에 보이네 이게. 아 이걸 진짜 됐어야 됐어. 그럼 지금 실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다이아. 다이아? 근데 형보다 못하는데 좀도 수월자잖아. 아 그런 말도 맞지만 개새끼야. 아니 녹화 중이잖아 병신. 근데 이대로만 진짜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웹판. 나이스 트레이드. 방금 에임으로 친 거 약간 아쉽다? 어 근데 우리 팀 뭐하냐 씨발년들 이거? 체인버 닉네임 진짜 모함. 진짜 모함 우리 팀? 울드는 이 정도구나. 아니라고 진짜 애들 오늘따라 병신이. 아 오늘 주말이네. 새벽 늦은 시간에 하면은 진짜가 다이아몬드랑 다를 바 없어. 다이아 가본 적 없잖아. 왜 그래 씨발년아. 던진 나가게? 응. 왼쪽 조심. 없어. 맞네. 내가 여태까지 이거 하면서 미드에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. 어? 다섯 개인데? 나이스. 한 발도. 나이스. 아 이 누를 거 이. 고스트 먹어. 고스트 먹어요. 왼쪽 병신아. 아 고스트 먹고 가도 되잖아. 클래식 쓰고 싶나 봐. 이 새끼 프라이 클래식 아까. 아 오맨은 진짜 패크리라 해. 우리 오맨이랑 나랑 동일 실력이라 생각 들어? 아니건 아닌. 그니까 난 이래서 석이 나가 보이는 거야. 이런 개병신이랑 내가 어떻게 티어가 동일 티어야. 저런 새끼는 이제 주민 등록번호 이제 블랙리스트에 넣어야 돼. 다시는 발로한테 못 하게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. 나 냄새인데 저 벤달 좀 주시면 안 돼요 님들? 제발요 캐리할게요. 이게 되네? 감사합니다. 찐임 이러는데 뭐란데요? 얘네 왜 다 이렇게 쫄아있냐? 아 좀 가! 너네 뭐해 여기서! 마피아 게임해? 안 되겠다. 나 이럴 때 나 혼자 하기 럴. 민거 조심. 아까 형처럼 밀었을 수도 있어. 거기 말고 위에 왼쪽. 나이스 오더! 메인 둘 형 메인 둘이야 메인 둘. 아 까비. 아, 그래서 맵을 자주 봐야 돼. 아니! 아 진짜 느낌 존나 없네 진짜? 나 혼자 20개 11대스 미친 스탯인데 뭐냐? 아 나와! 씨발 멘트 치고 있잖아! 난 실력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팀운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라고.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인정. 그래? 아 눈 좀 까고 나왔으면. 아 닥쳐! 지금 뭐 대리 누나는 생겼잖아. 근데 내가 사이코패스냐? 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난 너무 좋고 행복해. 경쟁자 한 명 제거됐으니까. 근데 경쟁자가 되는 존재였... 아씨발나 모르겠다. 아 근데 우린 주어를 말 안 했어. 그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김철수라고 이번에 대리받은 새끼 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얘도 복귀해. 맞아 곧 복귀할 것 같더만. 나는 유튜브 잠정 자숙하겠습니다 이러고 복귀 안 한 새끼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. 본 적이. 진지하게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컷. 상원이 몇 개월 컷? 내 예상 한 5개월? 난 두 달 안에 온다. 아 근데 내가 이러니까 발로한테 유튜버들 사이에서 왕따인가? 내가 사이버 레카랑 다를 게 뭐임? 얼굴?
아 그렇네. 잘생겼잖아. 아무튼 진지하게 소신발언 하자면은 이래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. 사람들이 과연 당신을 게임을 잘해서 좋아하는 걸까? 아니면 당신 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봐줬던 것일까?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에이징 커브가 오든 아니면 갑자기 말을 존나 못하든 어차피 보게 돼 있어. 왜냐면 당신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뿐이니까.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. 처음엔 부정했어. 대리 안 했다고. 근데 양파 마냥 까니까 이제 빼박이 된 거지. 그래서 이제서야 인정하고 자숙한 거야. 약간 괘씸죄 추가 아니야? 역겹긴 하네. 난 지술력인 척 한 게 더 역겨운데. 약간 랭커의 입장으로서. 근데 복귀해도 넌 닥쳐 다따위 새끼야. 너가 여기 왜 있는데 청훈아. 형이 왜 불렀어? 장난이고. 청훈이 어떻게 생각하는데? 장훈이는 몰라. 그러니까 욕 빠진.